될 것입니다. 그러면 대체 안수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? 영적으로 많이 열린 사람들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어요. 그랬더니 안수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첫째는 빛이 들어갑니다. 무엇이 들어간다고요? 손을 딱 이렇게 얹게 되면은 빛이요. 쭉쭉쭉쭉쭉 들어갑니다. 빛이.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빛이 팍 들어가요. 빛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빛을 전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자인 거죠. 그럼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,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. 빛의 은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둠을 몰아내니까 사울에서 어둠의 세력이 묶고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. 그래서 이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고. 그래서 빛의 은사자의 안수를 받게 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. 영안이 열려져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. 심지어 내 영을 꺼내가지고 3초 만에 하나님 보좌에 가서 경배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환상으로 펼쳐져 버립니다. 이것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,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.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. 예수님이 직접 투영체로 오셔서 자기 앞에 서 있고 자기 안수하는 것도 다 봅니다. 왜?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.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. 그래서 빛의 은사가 들어오는데 이 아나니아의 안수는 빛의 안수였어요.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안수를 하는 걸 보면은요, 강력한 불이 확 들어갑니다. 불이.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 안수도 있습니다. 이 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불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 불은 뜨겁습니다.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물질적인 무슨 불이 아닌 영적인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. 영적인 불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세계의 귀신들을 녹여버립니다. 이 불이 들어가가지고. 불이 태워버려서 시커멓게 변하기도 하고 녹아서 늘어붙습니다.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. 귀신이 그 속에 있는 영이 뱀이 끈적끈적한 뱀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육은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육하고 교감이 일어나가지고 뜨거움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면 뜨거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이것은 지금 민감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육적인 세계도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퉁을 막 벗기도 합니다. 막 너무 더우니까. 왜? 그 강력한 불이 들어가니까. 그럼 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그 속에 있는 영적 존재를 녹여버리고 태워버려요.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? 그 속에 있는 영적 존재가 그 사람의 병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녹아서 늘어붙어버리니까 더 이상의 병으로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불이 들어간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. 빛이 들어가게 되면 영안 열리게 되고 불이 들어가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.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점점 시간이 한 번 안수를 안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, 한 번 또 안수하면 또 무엇이 보이느냐, 예수님도 그랬잖아요. 그러듯이 몇 번을 통해서 결국에 그 속에 있는 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어떤 안수를 받기 원합니까? 그런 능력자를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데, 그죠? 예. 네.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.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안수할 때. 하나는 물이 들어갑니다. 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.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강 좌우편을 다 적시고 생명이 기운이 이렇게 시원하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풍성과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는 항상 메마르고 딱딱하고 힘들고 불평했던 사람이 감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. 뻥 뚫리는 어떤 경험. 와,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. 예수님만 가져도 나는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확 와버립니다.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생수의 생명의 느낌이 그를 확 사로잡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떤 데도 만족감이 있었던 그가 이 안수 한 번으로 행복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많이 들어가고 뒤에 두 가지 정도는 조금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. 기왕이면 세 가지가 나온 사람이 더 좋겠죠.
그런데 그런 인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결국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받은 안수는 빛의 은사를 전이해주는 안수였습니다.